이 최소한의 라인을 무조건 어떤 힐을 낀가도 이 옵셋 그다음 제이수를 맞춰갖고 이 라인보다는 최소한 한 반갑습니다. 그만입니다. 먼 길을 구독자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가서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이오 263 AMG 안녕하십니까. 와 잘생긴 우리 젊으신 분. 한 살 동생입니다. 어 진짜요? 네. 20대 아니고? 와 대박. 예쁜데 얘 차. 아 감사합니다. 이야 좋네. AMG네 AMG. 가짜입니다. 가짜? AMG 룩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라고 이런 거 사왔습니까? 제가 그 여행 갔다 와가지고요. 네, 조금 사봤습니다. 이거는 휴게소에서 산 거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게 지금 E 클래스죠? 네, 2300입니다. 2300. 아. 진짜 깔끔하네.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드레스업을 해놨네. 직접 하셨습니까? 네네. 오. 원래는 제가 차를 잘 몰라요. 그래. 게임만 보고. 아, 구매를 하셔. 타는데 원래는 253 AMG를. 네. 탈락 준비까지 다 했었는데. 예. 결혼하게 되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아무래도 차 사는 게 답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관리비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2300을 샀는데 밋밋해서 그 253 한번 모래 꽂혔으니까 그렇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자세라도 잡고 타고 다녀야 되겠다. 디자인 그렇죠. 아, 제가 추구하는 자세기는 한데 제가 좀 이따가 조금만 드레스업 할 때 요령이라든지 왜 그 경험이 많이 없다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스는 지 거죠? 순정입니다. 예, 순정인데 벤젠은 좀 낮아요. 손가락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휠도 사양이 좀 있는 거라서. 네네네. 지차 휠은 아닌 것 같다, 이게. 253 AMG 휠. 그게, 253이니까 휀다 자체가, 네네. 휀다가 작으니까 오프셋이 지금 더 마이너스로 더 튀어나왔거든요. 요거를, 휀다 작업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일상 주행에는 상관없는데, 이 범퍼라든지 네네. 때리면 여기에, 네네. 안에 접혀 있어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전문 좀 받고 싶고요. 예예 예. 맞아요. 정비소에 바로 가면 이제 과잉 정비를 할 수 맞죠 맞죠. 그래서 조금 차를 좀 알고 싶어서 네. 오셨다. 네.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네. 드레스업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네. 설명을 바로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타보시죠. 가면 순정형이면서 뭔가 순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세미 튜닝. 얘는 딱 맞아 떨어지네. 벤치 E300 스티어링도 바꿨나요? 네 바꿨습니다. 이 비쌀 긴데 이게 뭐 정품이죠? 알립니다. 정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냥 일반 샵에서 가격대 보면 정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가격대가 얼마 정도 하죠? 100만원. 100만원. 네, 조금 넘는. 네, 질감 만져보니까 정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질감이 요 뭔가 쫀득한 그런 게 없고 약간 좀 미끄러운 그런 게네. 맞다, 벤치 시동. 여기 있네. 확실히 밑에가 조금 따뜻하네요. 더워요. 네, 옷이. 우적으래 동안이십니까? 아닙니다. 절친 요 울산 DR의 김준희 군이라고 있습니다. 닮았네. 레이싱 선수거든요.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몇 년식이죠, 이게? 차를 제가 일부러 17년식으로 샀어요. 그래요. 벤츠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8년, 19년식은 옵션이 다 빠지더라고요. 핫선하고 HUD하고 계기판 여기도 별로고 아날로그가 들어가고 통풍도 안 들어가고. 17년식으로 샀군요. 언제 산대요?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 네. 이런 데는 뭐 사용감 좀 있네. 네네. 이게 나무에 도장된 네. 거네. 네. 검은색 도장. 네. 조금 까졌네 맞죠? 네. 사용감이 있고. 차 몇 킬로 탄 차죠? 지금 이게 지금 제가 11만에 가져와서 지금 제가 12만 가까이 12만? 네. 벤츠 변속기들이 좀 변속 충격이 좀 네. 예, 좀 울컥울컥이라기보다도 변속 충격이 좀 있는데 12만 탄 차 치고는 뭐 나쁘지 않다. 변속기는 막 8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동생 차는 9만 킬 타는데 좀 더 부드럽더라고요. 같은 E라도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 키로수 짧은 차량도 있었는데 네. 가격대가 제가 딱 3천
500을 안 넣는 차를 가져오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이제 드레스업 한 500만 원 잡고 500만 수리도 최대 500만까지 하고 타야겠다. 그래서 이제 4,500 넘지 말아야 되는 선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딱... 좀 생각이 좀 있으셨네요. 아무래도 중고차니까 네. 수리는 어느 정도 이제 큰 문제 있는 수리 말고 해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스티어링 자체가 디자인적으로는 D컷 핸들에 네. 좋은데 질감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래서 저도 만져보고 했으면은 작업을 안 했을 텐데 그냥 예약하고 또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 좀 드는데 새 거라 그렇겠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조금 만지고 이제 손때 좀 타면은 괜찮아지려나 하고 있는데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들부들하기다 보다도 이게 좀 뭔가 가볍다. 네네. 스티어링 자체의 질감이 벤츠의 그 질감이 묵직하거든요. 네네.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와. 이거는 테두리는 얇지만 묵직하단 네. 말이에요. BM은 이것도 두껍고 묵직한데 벤츠는 왜 이렇게 가볍지 하는데 탈 때 보면 쫀득하게 튀기거든. 근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 지금 사라진 것 같아. 순정이 지금 트렁크에 있는데 순정 예. 만져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네. 이 주행할 때도 질감이라는 게 맛이라는 게 있는데 네. 모양 맛밖에 없어. 지금 네. 이건 모양은 뭐 엄청나게 예쁜데 좀 지방에 더... 살다 보니까 네. 이제 샵에 가서 이제 만져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좀 있었어요. 이런 착오들을 겪고 나면 네. 이제 또 고수가 된다니까 전화위복이라 생각하시고 네. 또 뭐 달리니까 또 벤츠의 그런 주행 질감이 나오기는 나오네. 약간 스펀지 냄새 같은데 네네. 약간 레자 냄새 네. 이게 또 가죽일 수도 있겠는데 이 가죽인 것 같은데 네. 사제로 휠을 하신 겁니까? 이거 휠은 253 AMG 정품 휠이고요. 예, 네, 비싸게 주고 샀겠네. 조금 아는 분한테 이제 그분이 타시다가 바꾸시고 조금 그 미세 굴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 가게 가서 이제 타이어 장착하면서 수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 그쪽 말은 아직까지 수리하기에는 조금 아깝고 좀 타다가 더 있으면 수리를 하는 게 낫겠다 하셔가지고 좀 돌돌돌돌 하는 거. 지금 소행이지만 내가 조금 더 타볼 건데 차에 지금 휠 밸런스가 최적화가 안 됐다. 네, 네. 그 정도 이야기하고 싶고 차가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 무사고 차지. 네. 차의 그런 하체 이상으로 뭐 사고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없는데 지금 휠하고 휠 폭이 아마 앞에 두꺼울 거예요. 네. 이게 사이즈가 옆에. 펜다. 저는 차의 용거를 잘 모르는데 예. 뒤에는 원래 자기 본 사이즈가 정착이 됐고요. 예. 타이어가 앞에는 예. 너무 무리해서 타이어샵에서도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무리가 있을 거다. 근데 시운전 해보시더니 타는데 지장은 없다. 근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어요. 또 조금 민첩성이 좀 지금 떨어지고 네. 타이어 다 마모되면 예. 같은 디자인 19인치로 바꿀까 지금 예.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지금 싶었고 지금이 20인치입니까? 네. 좀 앞에 휠이 휠 타이어가 과합니다. 네. 많은 사이즈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앞에 지금 휠 밸런스가 안 나와요. 얼라이먼트는 잘 나오는데 휠 밸런스가 안 나와. 진동이 미세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미지가 어디 앞에 갔든지 뒤에 갔든지 네. 뒤에 게 휠이 데미지가 있어도 휠 밸런스가 안 나오면 고속 진동이 있거든요. 네. 100km 이상에서 진동이 많이 떨리거든. 지금 차의 주행 질감은 엄청나게 쫀득쫀득한 차고 뭐 주행에서 조금 뭐 약간 이런 것도 다 잡아주는데 그걸 뚫고 올라오네. 돌돌돌돌돌돌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휠 밸런스를 수리를 해야 돼. 이런 거는 굴절이 있습니다. 네. 휠집에 가서 인치야 뭐 20인치 요즘 화도 20인치도 많이 끼우고 하는데 오프셋이 좀 과해. 그러면 이거를 맞추려고 뭐 드레스업이야 핸다를 벌리든지 네. 앞 핸다 라인을 위에 접어서 핸다를 그 칼처럼 튀어나온 그 핸다 네. 안쪽을 접어서 네. 맞춰가지고 이렇게 간섭 없이 작업을 하면 되는데 주행질이 네. 지금 이 차에 과하다. 네. 이게 째지는 않지만 만약에 뭐 째는 차라 해보면 이거는 꼰통차 돼버린 거야. 지금 순정보다도 못한 차가 돼버린 거야. 예쁘기는 지금 엄청나게 예쁜데 네. 뒤에서는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핸다 라인에 옵셋이 그래 나쁘진 않으니까 못 탈 정도는 아닌데 네. 하
확실히 무드예요, 제 네네. 차가. 이 둘레도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총 둘레, 타이어 총 둘레. 그 타이어도 원래 들어가야 되는 옵셋 타이어가 못 들어가고, 네. 이제 그 용어, 그 전문가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말아서 꼈다고 이제 사이즈를 변경해서. 근데 말아서 끼다는 거는, 휠 옵셋이, 옵셋이라는 거는 허브에서 튀어나오는 양을 말하는 거고, 네. 휠, 이거 폭을 말하는 거는 제이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이수가 기본 휠이 이만큼, 이거는 이만큼이니까, 네. 만약에 기본이 245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거는 기본이 275나 285나 들어가는 거예요. 7호 끼워버리면 위에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간섭을 피하려고 타이어 사이즈를 작은 걸 말아서 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정 사이즈가 안 되겠죠. 네. 휠하고 타이어하고 일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타이어가 이래 생기겠죠. 옛날에 일본 애들 휠 두꺼운 거 넣어갖고 뒤에 막 캔바 줘가지고 네. 자세 잡는 아들 그런 건데 아주 위험한. 근데 이 정도는 뭐 위험한 정도는 아니거든.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네. 근데도 추후에 만약에 완벽한 드레스업을 하고자 하면 이것까지 이제 그 휀다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휠을 바꿔야 돼요. 네. 다른 휠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 네네, 이제 휀다를 건드리긴 싫어요. 제가 순정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같은 디자인 19인치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기다가 에어서스를 뭐 정착을 하거나 뭐 에어서스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어서스는 다운을 시켜주고 올려주고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더 다운을 해버리면 뭐 휀다 바로 치뿐다고 휀다 우에 걸리뿐다고 무슨 말인가 알겠지? 타이어가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서킷이라든지 좀 심각한 주행 우리가 타이트한 스포츠 주행을 해보면 앞 타이어는 재지쁩니다. 사이드월이 쓱쓱쓱쓱 하면서 다 갈리쁜다고.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휠을 바꾸든지 아니면 아까 싫어한다는 핸들을 네네. 접어서 네. 오버핸들을 쳐야 돼. 네. 그러면 보기가 얼마나 싫어요, 순정에. 네, 네. 오버핸다를 치야 되면 오버핸다 치는 차들이 있어요. 그에 맞는 휠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핸다가 이만큼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이만큼 튀어나온 그 휠을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라인을 잡아서 다운을 시키고 뭐 엔진 출력도 좋고 얼라인먼트도 보고 완벽하게 해서 뭐 서킷 주행을 타는 차라든지 GT카라든지 그런 차들은 그런 튜닝을 하는데 우리는 공도에서 타는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도 라인에 공도 세팅을 한 상태 최대한 예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충고해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AMG 룩이니까 또 네. 사제 힐 너무 이상한 거 들어가면 좀 네. 별로잖아요. 맞죠? 제가 저도 찾아봤는데 네. C클래스 AMG 4 모델 뒤에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똑같은 디자인 19인치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순정이 네. 그걸로 할지 아니면은 패디된 E클래스 AMG 라인 19인치 휠을 할지 생각은 해보고는 있었는데 이제 오늘 만나서 여쭤보고 에어서스도 제가 자세를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간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네. 출렁할 때 간섭이 있더라고요. 앞에가 그래서 더 덜어버리려고 에어서스를 해갖고 잡아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에어서스 그거 아닙니다. 에어서스는 그거 에어서스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울렁거려요. 그래서 에어서스라는 거는 내가 핸다 라인이다 타이어 핸다 라인이 이만큼에서 주행해도 주행할 수도 있고 네. 이만큼에서 주행할 수도 있고 이만큼에서 주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띄워서 오프로드처럼 주행할 수 있고 그게 조절식 에어서스지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정식 에어서스들은 그냥 우회 등급 시리즈에 들어가는 에어서스들은 조금은 조절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고 튜닝 에어서스를 넣으면 다운을 했다가 높이다가 하는데 지금 이 간섭 때문에 에어서스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에어서스가 더 무를 수도 있고 더 땅땅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를 많이 넣으면 딱딱해지고 공기를 빼면 물러집니다. 근데 공기를 너무 빼서 달리면 어떻겠어요? 댐퍼에 무리가 가겠죠. 네. 공기를 너무 많이 넣어서 하면 공기가 스프링 쇠보다 더 딱딱해져 버려요. 그냥 다라다다다다 튀면서 또 가야 되고 그거를 이제 주행치를 찾는 게 그 노하우고 이제 세팅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순정 서스의 높이가 너무나 좋아서 나는 네. 서스펜션을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안 건드리면 네네. 그리고 또 아까 C클래스의 그런 휠 AMG 휠이라든지 그거를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재원이 맞는가 봐야 돼. PCD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허브 사이즈도 봐야 되고 오프셋도 봐야 되고 18인치를 여든 19인치를 여든 20인치를 여든 총 타이어 둘레는 맞춰야 된다 이거랑 똑같이 대각선에서 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뻤는데 앞에서 보면 너무나 은발란스한 튜닝이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팩트로 이야기하면 네.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0점짜리 튜닝이에요. 네. 네. 진짜. 아, 조금 있으면 내 M3를 한번 보여드릴게.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도 조행은 잘 돼요. 그렇지만은 정말 섬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그렇죠. 벤치의 그 질감이 아니고 약간 따로 노는 질감입니다. 지금. 저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인데도 네. 확실히 느껴져요. 순정 꼈을 때랑 48인치 꼈을 때랑 이거 맞아요. 꼈을 때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주행 밸런스는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네네. 중고 차를 사갖고 이런 거야 우리가 보수적으로 튜닝을 더 하고 덜 하고 또 내공을 쌓으면서 바꿔보면서 네. 습득하게 되고 뭐 다 수정이 되는데 만약에 사고차에서 주행이 잘못됐으면 그거는 헛방이거든. 그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뭐 사고인데 그런 사고는 아닙니다 지금. 이게 왜 소리가 나지? 이게 센서가 앞에가 센서가 좀... 고장이 났나? 일단은 뭐 순정 휠에 순정 스티어링을 꽂고 오셨다면 네. 와, 질감 자체는 정말로 좋았을 것 같고 너무나 이거 아쉽고 이거는 네. 어, 가볍지는 않지만 조금 노라. 이 상태에서 그럼 순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 다시 이제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얼라인먼트만 보면 똑같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래 내가 아까 물어본 게 휠을 브레이크 밟아도 돌돌돌돌 하고 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얼라인먼트는 뭐 보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연속 속도가 조금 딜레이가 있네. 조금 딜레이. 브레이크 잡으면 돌돌돌돌돌 하잖아. 이래 떨잖아 이래. 저속인데도 돌돌돌돌돌 하지. 그래서 세팅만 조금만 잘하면 차는 좋을 것 같아. 지금 세팅은 아 그렇지만 아니다. 냉각 상태에서는 또 안 들고 열간 되면 또 돌돌돌돌 좀 들고 지금 돌돌돌돌 들다니까. 요쪽에 뭐 하체가 좀 하면 팅팅거리는 거 뭐 링크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네. 얼마 주고 샀죠 차는? 3천 초반대 3,100 차값만. 이게 바로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비싸게 샀다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안 이렇다고 벤츠는 이게 다 잡는다고 이 정도 소정일 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휠 이거 얼마 주고 산디? 휠은 그냥 가던 거고요. 아 받았어요? 네네. 그럼 뭐 할 말이 없네. 돈 주고 샀으면 가서 뭐 업해야지. 그 미세골절이 있다고 얘기까지 해주고 네네. 주신 거라 그 순정휠들이 생각보다 잘 호화지고 잘 깨집니다. 순정이면 뭐 탱크처럼 막 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이어집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오히려 순정이 네. 더 크랙이 많이 가고 많이 약해졌다고. 예. 이 최소한의 라인을 무조건 어떤 힐을 낀가도 이 옵셋 그 다음 제이수를 맞춰갖고 이 라인보다는 최소한 한 10mm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안에 만져보시면 이 손대보세요. 칼이 있다 아닙니까? 이 칼날같이 여기보다는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작용을 했을 때 서스펜션이 저기 보니까 이 클래스 저거는 안에 이 날이 말려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더 크더라고 이만큼이.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아니고 이만큼의 라인이라 안에. 그래 그거를 튜닝할 때는 우리는 접는다고. 휠을 바꿀 때는 이게 안으로 딱 붙이뿐다고 이렇게 니은자로 된 날을 이거를 접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으면 잘못 접으면 근데 이 울퉁불퉁해진다고 이게 벌어지고 억수로 보기 싫어. 알겠지? 그것도 정말 잘 접어야 되고 여기에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라인 자체가 안에 살짝 이 라인이 안 되게끔 1mm, 2mm까지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자기 차를. 아시겠지? 그래갖고 앉아 앞뒤로 딱 진짜 이 서스 행겁니다 이거 다. 아~ KW 거 슬리브 키 다 장착했어요 순정 댐퍼에. 순정은 이 자세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고민해가지고 드레스업을 해봤거든요. 뭐 보세요 이 안에 날 있지. 이 날이 지금 여기 온다고. 여기에 날이 한 이 정도로 오면 이걸 살짝만 좀 접어도 이게 간섭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오버핸드를 치든지 접어서 이만큼을 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위에서 봐도 다이아가 거의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맞죠? 네. 뒤에는 딱 맞아요. 근데 앞에가 아무튼 이래 보면 뭐 차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지만 지금 본질적으로는 안 맞다. 충남 보령에서 오신 우리 구독자님 차 E300에 드레스업 센스는 있다 내가 평가하고 싶어요. 이 정도로 그래도 깔끔하게 하려고 한 처음에는 모르고 막 많이 붙인다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잘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이중 돈이 또 들어간다. 여러분들도 혹시 튜닝을 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 내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르면 돈이 두 배로 들어가고 돈은 쓰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런 것도 제가 뭐 컨텐츠로 한번 만들 갖고 해주면 안 돼요? 차 세팅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도. 아무튼 그래도 오늘 좀 도움 되었습니까? 그래도 아, 막 도움 많이 됐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회를 지금 뭐 요렇게 간단하게 그래도 오늘 이야기해보고 또 타봤습니다. 힐이 데미지를 먹었기 때문에 주행질은 좀 나빴지만 제대로 된 세팅을 하고 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세팅이 됐는지 그것도 네. 재밌겠네 사람들이 아, 2탄으로 아, 2탄으로? 과연 제대로 했을까? 요소 잘해졌네. 그래서 무조건 힐 크고 번득번득하고 멋있다고 다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힐 책에서도 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반 고집을 부린 거죠. 아, 이왕 갖고 왔으니까 2호선에 맞춰서 일단은 써보고 점 안 되면 내리겠습니다 이러고 했습니다. 그냥 디자인 보고 꼽혀가지고 네. 그냥 한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 그래서 제법 그래도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겠다 싶으지.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멀리 오셔가지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